기다림의 미학, 이 어떤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기다림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 판단을 받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들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을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순살자이나 침소자이 등 여러 가지 오명들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GS건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같은 경우도 올 초만 하더라도 3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현재는 17위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시가총액도 6천억 원 가까이 증발되면서 위태로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연간 2만 세대의 신규 분양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수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일단 과거 호황기 대비해서 분양 세대 수는 줄어들긴 했지만 공사비 증액 등의 이유로 이 공사 매출 규모는 결국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수익성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 전현장에 대해서 자체적인 품질 점검 강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점검이 1년 동안 유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 3분기까지는 이 주택 관련해서 수익성이 다소 낮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는 일단 유지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15,000원 선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GS건설 전장에는 2% 내림세 보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15,540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 없는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작을 드디어 발표한 NC소프트 보도록 할 텐데요. 최대 기대작으로 불렸던 소르넨 리버티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주 7일에 공개됐는데 주말 동안의 트래픽을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큰 효과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한 서버당 최대 만 명까지 들어가는 서버들이 여러 개가 열렸는데 대부분 원활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말 동안의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내년에 국내 매출 추정치가 기존 2,5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제 기대를 걸어볼 것은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앞으로 신작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지표 통해서 신작 라인업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에는 크게 세 가지의 게임 출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에 큰 영향을 줄 대작들은 오는 2025년부터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단은 하향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21만 원 선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NC소프트 전장에는 1% 오름세 보였습니다. 24만 10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5% 정도 하락세 보인 23만 50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